출연을 맡게 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말 깊은 고민들과 정말 열정을 쏟아서 정말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었고 또 찍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예전부터 뭐 짧게 짧게 사극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긴 텀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원작의 작가님이 새롭게 각색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읽고 표현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원작 소설을 읽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관찰을 되게 많이 해요, 마운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어떤 눈빛이나 말투, 뭐 톤, 뭐 몸을 쓰는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했고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라는 대사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룡이 나르샤 때와는 뭐 다르게 뭐 퓨전 로코 사극이잖아요. 퓨전 로코 사극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다른 연기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개똥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반에 말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인 개똥이 말투 베이스는 전라도 사투리인데 한양에 온 지는 좀 오래됐고, 또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장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투리가 전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있고 그런 개똥이의 새로운 말투를 표현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개똥이로 있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똥이가 바지를 입는데 바지를 입으면 그렇게 저도 신나고 몸도 편해지고, 중후반으로 갈수록 아시 수업을 받고 하면서 예쁜 옷도 입긴 하는데 다시 바지로 돌아갔을 때 또 다시 개똥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네. 그럼 이제 옷에 대한 약간 서로 조금 다른 점을, 행동에 대한 다른 점을 조금 고민했습니다. 저는 꽃파랑 멤버에 포함되지 않은 대장장이 김수, 왕 이수기 때문에 이런 빛나는 외모보다는 왕이나 이런 좀 무거운 역할들에 대해 더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